야, 노영삼! 어, 형! 어디 가냐? 어, 집이요. 우와, 되게 멋지다. 형 스쿠터예요? 어. 근데 지금 팔러 가는 거야. 어, 왜요? 너무 낡아서. 이제 고3이라 엄마도 못하게 하고. 와, 아깝다. 되게 멀쩡한데. 그럼 너 탈래? 네? 엄마! 엄마, 엄마! 밤늦게 어딜 쏘다녀? 초밥 먹어라. 나 오토바이 면허 딸 거예요. 뭐? 뭘 따? 아, 오토바이 면허. 아, 선배가 나 면허만 따면 자기 스쿠터 나 준대. 뭐야? 야, 스쿠터 위험한데 그런 거 타지 마. 스쿠터는 무슨 스쿠터야? 아, 쓸데없는 소리 타지 말고 공부나 해. 아, 왜요? 아, 딸 거예요. 그 위험한 거 아니래요. 그 형도 1학년 때부터 타고 다녔대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글쎄. 아, 왜 공짜인데? 나 딸 거야. 내가 진짜 너 안 돼. 여보, 제목 뭐라고 물 좀 해봐. 나도 하지 말고. 브레이크를 잡을 땐 이렇게 잡아주는 거야. 아, 이렇게. 어, 그리고 속력을 높일 땐 이렇게. 어? 네. 아. 우리 점심 뭐 먹을 거야? 글쎄, 뭐 먹고 싶은데? 우리 칼국수 먹자, 외치 놓고. 좋아, 좋아, 좋아. 칼국수? 아니, 무슨 소리야? 나오세요! 저거 영삼이잖아. 아니, 아니 너 진짜 받아왔어? 나 지금 면허 땄어요. 이것 봐, 이것 봐. 얘가 세상에. 아, 이것 봐, 근사하지? 아, 이렇게 위험한 거 못 들어갖고 왔어. 아, 안 위험해. 이거 하나도 안 위험해. 자전거 같은 거야. 봐봐. 야. 야, 어떤 애 멋있냐? 그래. 품나지? 그래, 이제 집에 가자. 아, 잠깐만. 한 바퀴만 더 돌고. 야, 너도 탈래? 아, 됐어. 어, 왜 그래, 이거? 고장났나 봐. 어? 아, 이거 왜 이래? 아, 형이 배에서 뭐 연결 잘 안 된다고 어쩌고 그랬는데. 아, 그냥 수리점에 갖다 줘. 아, 가만 있어봐. 아, 이건가? 아! 괜찮아? 자, 키. 아, 우. 괜찮아? 아, 죽는 줄 알았네. 어. 그러게, 바보같이 시동 켜놓고 거기다 혓바닥을 갖다 대. 아, 희한하다. 어떻게 그렇게 전기가 빡 오르냐? 뭐가 희한해? 당연하지.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을 양손에 쥐고 혓바닥을 갖다 대면 당연히 전기가 통하지. 아, 혓바닥을 대면 왜 전기가 통해? 전기가 왜 통하냐고? 그걸 몰라? 모르겠는데? 참, 전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양극이 만날 때 생기는 거잖아. 근데 형이 배선 양쪽을 쥐고 있었지. 그때는 양극이 서로 부딪히지 못하니까 문제가 없지. 근데 형이 혓바닥을 대는 순간 형 몸이 양극을 만나게 해주는 전도체 역할을 해준 거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전기가 통하지. 그런 거야? 그런 거야는 뭐가 그런 거야. 기초 상식인데. 아, 몰랐지 나. 아, 그렇구나. 아, 희한하네. 아, 몸속으로 전기가 통하는구나. 아. 어, 누나, 누나 어디 가? 어, 제가 잡을게. 어, 빵 사려고? 내가 갔다 올게. 네가? 어, 내가 갔다 올게. 뭐 사면 돼? 어, 생일 케이크. 이따 수경이 만나기로 했는데. 어, 알았어. 아, 그래. 15,000원짜리 사와. 초는 27개. 어, 알았어. 심부름을 다해. 야, 고래상 같이 갔다 오자. 나? 어, 같이 가자. 스쿠터 태워줄게. 아, 됐어. 아니, 같이 가자. 그래도 이제 케이크를 들지. 빨리 와. 어, 춥다. 빨리 가자. 야, 이왕 나왔는데 동네 한 바퀴만 놀다 가자. 아, 싫어. 아, 한 바퀴만 놀다 가자. 아, 그렇다. 아.
또 왜 이래? 아유, 왜 또 이래? 어? 아, 맨날 발성이야. 아, 이상하다. 어제 분명히 배선을 고쳤는데. 아, 그냥 끌고 가. 아, 기름이 없나? 기름 없어? 아, 안 보여. 아, 그냥 끌고 가. 아, 가만 있어봐. 아, 우리 후레쉬 비올 때 없나? 아, 안 보이네, 진짜. 아, 아. 스쿠터도 그냥. 아이고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중요히 앉아야 될 텐데 이게. 타지도 마 그거. 그냥 아주 그냥 네 그런 뭐 스쿠터 확 다 팔아버리든지 해야지 그냥. 어 안 돼. 열쇠 내가 갖고 있을 거야. 앞으로 이제 타기만 해봐. 아 이게 뭐야 진짜. 그러게 바보같이 휘발유통에다가 성냥을 들이대. 아 되게 이상하네. 내가 불똥을 떨어뜨린 것도 아닌데 왜 불이 붙어. 휘발유가 귀화하니까 그렇지. 귀화? 귀화가 뭐야? 귀화도 몰라? 그게 뭔데? 액체가 기체를 변해서 날아가는 건 말이야. 특히나 휘발유처럼 휘발성이 강한 액체들은 금방 귀화돼서 날아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휘발유통 뚜껑을 열면 보기엔 휘발유가 그냥 액체로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통 주변 공기는 기화된 휘발유가 가득한 거란 말이야. 아, 그런 거였어? 아, 몰랐네. 에휴, 그걸 왜 몰라? 사람들 다 아는 걸. 아, 몰랐어. 아, 정말 몰랐어. 기화? 아, 그런 거였구나. 아, 그런 게 다 있어? 어, 형! 어, 구린쌤 지금 뭐냐? 엄마가 스쿠터 타지 말랬잖아. 아, 조용해. 야. 잘 됐다, 같이 가자. 아, 싫어. 야, 내 묘기 보여줄게. 같이 가자, 어? 야, 자, 타. 아, 진짜 왜 자꾸 날 끌어들여. 아, 보일 사람이 없잖아. 야, 가자. 야, 멋지지? 아, 그래. 이제 집에 가자. 아, 위험해. 하지 마. 야, 이거 몰라. 급정거쇼. 하지마! 위험해! 급정거쇼! 아 그만해! 내가 못 살아 진짜 아주. 어떻게 됐어? 괜찮아? 네. 금은 안 갔대요. 인대가 좀 늘어나서 며칠 깁스만 하고 있으면 된대. 아이고, 그놈의 스쿠터 당장 팔아치워. 그럴 거예요. 하여간에 매일매일 일을서 질러. 형 보면 진짜 이해가 안 돼. 거기서 그렇게 브레이크 잡으면 어떡해. 아, 그렇게 내가 날아갈 줄 알았냐. 아휴, 그렇게 속력을 냈는데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으면 당연히 날아가지. 아, 왜 멈춘다고 앞으로 날아가. 나 이해가 안 가네. 아, 관성 때문에 그렇지. 관성? 관성이 뭐야? 관성의 법칙 몰라? 어, 그게 뭔데? 아, 참. 관성이 뭐냐면 모든 물체는 현재의 움직임을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늘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고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운동하려고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속도를 내면 낼수록 급정거할 때 튀어나가는 힘이 더 커진다는 거야. 그래서 과속이 위험하다고. 알겠어? 와, 그런 거야? 그런 거였어? 아휴, 물리 시간에 다 배웠을 텐데. 와, 정말 몰랐네. 와, 그런 거구나. 와, 신기하다. 관성? 과학이 쓸모없는 건 아니구나. 아휴, 과학이 왜 쓸모가 없어? 쓸모가 없는 건 줄 알았지. 아, 그렇구나. 전도체, 관성, 기화? 팔았냐? 예. 5만 원 받고 그냥 팔아버렸어요. 잘했다.
있어봤자 또 뭐 사고만 나지. 속이 다 시원하네요 그냥. 형 안 됐다. 왜? 엄마가 진짜 스쿠터 팔아버렸대. 그래? 할 수 없지 뭐. 뭐 보는 거야? 야야, 타가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이유가 중력 때문이었어. 뭐? 아, 그걸 몰랐네. 그게 뉴턴의 법칙이구나. 그럼 중력이 없으면 내가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거야? 우주처럼? 당연하지. 와, 신기하다.